아, 어쩜 이렇게 만드셨는지. 몇년안 돼서 제주 영월 할아버지보다 더 풍성해지겠다. 나도 저번에 가서 찍고 오긴 했는데. 큰 배수관 같은 걸 이렇게 하수구에 묻는 큰 대형 배수관 같은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영월을 이렇게 심어놨는데. 정말 아이디어도 무궁무진하시고 부지런하시고. 나는 얘 샤피니아가 그렇게 이쁘더라. 그래, 샤피니아. 여기서는 월동도 돼. 어제 이제 얘 이름 뭐라고? 일일촌 얘 이름. 예. 예, 비비추. 비비추요. 이파리가 그 비비추 되게 야물로 보인다. 미리 비비추가 아니고 그냥 비비추. 이거는 문망촌데 영월 영월 봐라. 대박이다, 대박. 그러니까. 아, 요 밑에 난게 다. 그래, 못 망쳐. 내가 몰랐는데, 어제 영상 보면서. 단지가 너무 무거워가 쓰러졌다, 이거. 내가 일부러 밉지 않지. 니가 밀었지? 백두산 바위에서. 이 단지 봐라. 이 물망치라고. 아유, 너무 이쁘네. 영월, 이 색감 좀 봐라. 너무 예뻐요. 이 분홍 영월인가 봐요, 이것이. 오게시 매발톱 씨앗이 엄청나네요. 아니, 봉다리까지 주면 안 된다. 어? 봉다리까지 주면 안 된다고. 영월 빵끝이 웃고 있네요.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, 영월들이 그냥 부쩍부쩍 더 커가겠어요. 세상에. 내가 좋아하는 샤피니아랑 영월이랑 너무 색감 예뻐요.
다이시아가 우리 집에는 키가 저렇게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키가 커지는가? 어, 키가 커지더라.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틀려. 아르메리아라고. 아르메리아. 우리는 땅에 심었는데 저리가 있는 거예요. 아르메리아. 원래 죽고시라는 것도 아르메리아. 아르메니아. 프리티 작품. 요물이 나란히 그냥 처마 밑에서 그냥. 요물 밭이네요, 봐.